자, 오늘은 나로도 치킨에 왔어요. 서현역 최고의 맛집이라는 나로도 치킨입니다. 일단 닭똥집 튀김 시켰고요. 여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요. 어, 치킨도 나왔다 여기 지금. 서현역 최고의 맛집이라는데 치킨이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 보면 옆에는 아이들과 부모가 왔고 저쪽은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왔고 모임도 있고 가족 모임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분위기가 신기해요.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치킨을 먹고 있는데 치킨이 너무 바삭해요. 너무 바삭하고 일단 닭똥집 튀김이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거 제가 시킨 건 아닌데 같이 오신 분이 시켜주신 건데 한번 먹어보자, 이게 맛있으면 맛있는 집에서 시켰는데, 예전에 수원에서 어디죠? 수원 유명한 치킨집? 진미통닭. 진미통닭에서 닭똥집을 먹었을 때는 튀김옷이 거의 없이 닭똥집만 튀겨서 좀 그랬는데 튀김옷이 있으니까 진짜 바삭하고 맛있고 여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왜 사람들이 다 반반을 안 시키고, 치킨은 반반이 될 텐데 반반도 안 시키고 후라이드를 먹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저쪽 앞쪽도 보고 이 뒤쪽도 봤더니 다 치킨을 시켜, 아니야 치킨이 아니라 떡볶이를 시켜 먹더라고. 떡볶이 소스에다가 치킨을 찍어 먹는 별미가 있는 것 같아요.